여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숨겨진 본심, 남자들을 애타게 하는 여자들의 애매모호한 태도, 사랑에 관한 모든 고민들과 함께합니다. 비정우의 Love Q&A. 네, 오늘도 연애 칼럼니스트 피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달 만에 맞았네요. 러브 Q&A. 네. 제가 정호 씨 입 모양을 좀 주시했어요. 뜨겁게. 아, 네. 퇴근하십니다. 네. 그 참 이게 항상 그 제가 못 맞췄는데 저희가 네. 또 맞추니까 또 시작이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아유, 좋아요. 네. 이 5월 달이 벌써 이제 예, 마지막 날. 네, 3시간밖에 예. 안 남았는데 이제 오. 내일부터 뭐 일단 절기상으로는 여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010년도도 거의 이제 뭐 절반이 가고 있네요. 거의 네. 아, 빠르네. 그러고 보면 좀 시간이 빠르다는. 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예. 네. 6월달. 글쎄요. 바쁘게 지내면은 좀 빨리 더 빨리 느껴지는 그런 것 같죠. 같아요. 예. 네. 뭐 한가하게 할 일 없으면 시간이 언제가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사실 생각입니다. 저희도 네. 이제 뭐 공연 같은 게 원래 많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위문열차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네. 그 공연은 거의 안 가는데 특별 공연이 많을 때는 저도 가요. 근데 아. 그 천안함 사태 이후로 그 예. 공연이 없었거든요. 아, 거의 없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 봄은 좀 느리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네. 공연 갔다가 막 라디오 하고 아. 뭐 또 이렇게 정신없이 보낼 때는 진짜 예. 한 달, 두 달이 금방 지났는데 네, 요즘은 조금 공연이 네. 좀 없어서 그런지 빨리 좀 공연 다시 해야 네, 되겠는데요. 그냥 공연 다니고 예. 네, 라디오도 하고 예. 이러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워밍업을 하면서 제대로 하시는 게 또 정훈 씨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여름인데 네. 이번 여름에 뭐 어떻게 특별한 뭐 피서 계획이나 아니면 뭐 여행 계획이나 이런 거 그런 뭐 계획은 별로 없고요. 네. 그냥 뭐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네. 좀 벗고 다니시는 예 그렇죠 네. 네 벗고 다니고 싶은 그런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뭐 피서 계획은 없어요. 예. 더운 거 좋아하세요? 봄 여름 가을 예. 겨울 중에서 이렇게 아, 좋아하는 게 더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여름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워낙 또 이제 그 또 복장들이 네. 또 시원해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여름이 참 설레이는 계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을을 되게 좋아하고요. 아, 저도 네. 가을을 좋아하는데 네. 이번 지난 겨울이 너무 좀 길고 추웠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좀 약간 여름이 기다리시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좀 그 문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피정우 씨 안녕하세요. 잡지에서 봤는데 멋진 분이더군요. 아, 오늘도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잡지에 나오셨길래? 아니, 그 여성 잡지인데요. 그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데 네. 예, 거기 제가 이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연애 칼럼 쓰고 있는데 네. 거기 뭐 제 기사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컨트리뷰터란이 있잖아요. 뭐 잡지 만드는데 네. 도움을 주신 분 해가지고 이제 사진 실리고 뭐 잠깐 짤막한 뭐 멘트를 실었었는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보신 분들 연락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매체가 매체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새삼 네. 느꼈습니다. 예. 참 그렇군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건 뭐지 하면서 이건 무슨 스케줄이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휙 지나갔던 스케줄이 있는데 네. 그게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회자되고 말이 나올 때 그리고요, 후회도 되고 예, 그런 부분들도 뭐 요즘에는 뭐 정말 인터넷 시대고 또 한 번 만들어진 방송이라도 한 번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재방송뿐만 아니라 예.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뭐 끊임없이 나오니까 정말 조금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들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히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남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 족발 조아님. 피정우 씨 사진 봤어요. 정말 훈훈하시네요. 아이고. 네. 빠글빠글 파마가 잘 어울려요. 근데 네. 별로 말라 보이진 않는데. 아, 네. 그런가요? 좀 뼈대가 좀 있어서. 그렇죠. 뼈가 좀 굵으시고, 네. 네. 좀 이렇게 지방이 없으시고, 네. 네. 좀 마르신 체형인데. 아,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운동한 효과가 있나 봐. 운동하셨나요, 요새? 예, 요즘 조금 했죠. 여름을 맞이해서. 네. 네. 아,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인터넷 게시판으로 현재 군복무를 하고 계시는 군인분의 고민 사연이 도착이 들어왔는데 이런 반가운 봤어요. 예, 예. 심각하다고 하던데 보셨죠? 사연이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예, 뭐 여기 보내주신 사연 중에 뭐 안심한 심각한 사연 없지만 그래도 또 군인이신 분이니까 좀 힘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좀 더 신경 써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러브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하면 50번 유료 문자 #0967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사연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오지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제 친구를 파는 것 같아서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해결법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제 친구 얘긴데요. 그 친구는 예전부터 눈이 좀 낮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여대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는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오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가수 이석훈 씨를 닮았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안경만 썼을 뿐이죠. 카페도 정말 엄청 작고요. 근데 제 친구는 그 오빠한테 반해서 그 카페를 거의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시켜 그 오빠의 번호를 알아냈고 서로 연락을 하다가 영화관 앞에서 만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사귀게 돼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오빠네 집은 워낙 어려웠고 그분의 나이가 28이거든요. 바리스타를 꿈꾸지만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고 결혼 준비도 안 되어 있죠. 그러다가 며칠 전 그 오빠가 제 친구에게 2년 동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가야 한다며 지금은 지하철 탈 돈도 없고 엄마 아빠를 도와 카페를 계속 봐야 한다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어요. 지금 제 친구는 하루 종일 울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오빠가 제 친구를 좋아한다고 한 게 문제예요. 널 많이 좋아하지만 네 나이는 20살이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는 28살인데다가 직업도 딱히 없고 미래도 밝지 않아. 집안 사정도 아빠 사업까지 어려워지셔서 남은 건 이 카페 하나다. 네가 날 좋아한다면 2년 후에도 변치 않지 않겠니? 이런 요상한 말을 남긴 거죠. 2년만 변치 않고 기다려달라는 건지. 그 말 때문에 제 친구는 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사귄 사람이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조언해야 할까요? 어차피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카페니까 그렇게라도 만남을 이어가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친구는 계속 패인 상태인데 자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면서 물어봅니다. 어쩌죠?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군대 가나요? 아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이, 예, 그죠? 뭐, 다른 좋아하는 분이 있다거나,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오지선님의 친구가 싫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